갑시다. 우리 다음 섬은 여기입니다. 아, 대박이다. 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our cue is hard. 제주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 장소가 미쳐버렸는데? 여기가 주차장이잖아 지금. 여기 바로 밑에가 낚시 포인트라고 했어. 여기 다 몽돌 해변, 사람 빵명, 그리고 저기 화장실. 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렇게 완벽하면 어떡하자는 거지? 와, 여기도 너무 좋다. 사람은 진짜 언제나 없고 이 앞에 이 큰 섬이 보이는 게 좀 매력적이구만. 이쪽으로도 이제 몽돌 해변이 있는데 조금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이제 묵리방파제라고 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네. 근데 좀 재미가 없다 여기는. 여기 이제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 노잼. 여기는 뭐 없는 게 없는데? 한의원도 있고 BHC도 있고 약국도 있고. 여기는 한 달 살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진짜. 갑자기 쓸집 브런치 카페도 있어. 오빠 근데 브런치로 성게미역국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나오는 거 같아. 브런치 카페 추자연기. 이름이 추자연기야. 좀 있으면 이제 또 류쌤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을 추자도에서 또 맞게 생겼네. 너무 특별한 생일이 될 것이야. 내가 뭐야 생선 케이크 만들어줄게. Oh, 여기 또 포인트야. 멋있어. 여기 오른쪽에 공주 화장실도 있고. 멋있어. 여기 좀 대박인데? 여기 최고인데? 여기 1등이야? 어. 지금? 밤 되니까 춥네요. 약간 저녁쯤 될 것 같아가지고 묵혀놨던 통발 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조용하고 갯바위다 보니까 통발을 놓기가 좀 애매하고. 아 여긴 통발 포인트 진짜 아닌데. 심심하니까 좀 해볼까? 하나 둘. 아우 무거워. 씨 몇 킬로야 이거. 아우 무거워라. 근데 솔직히 진짜 완전 녹이대. 지금 통발 치려고 여기 걷고 있었는데 여기가 쑥이 널렸어. 널렸어. 도무지 이거는 뭐 안 먹을 수가 없지 뭐. 향 좋다. 이쪽은 산책로거든요. 차가 아예 없어서 공해를 먹지 않은.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털이 좀 있는 것들이 맛있는 거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쑥 뜯고 있는 그냥 어떤 아저씨인데 저한테는 좀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것 또한 둘이 먹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주먹 정도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밥 먹어라. 빵! 육지도 막걸리. 아우. 아우. 아, 이거 상했다. 아우, 씨. 아, 이거 뭐야. 아우, 씨. 아, 요거트가 뭐야, 이거. 아우.
아우, 아우 너무 오래되긴 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아 그래 막걸리는 금방 이렇게 된다니까. 아우, 아우 야 씨. 아 가라 가. 아. 뭐 이렇게 바삭해? 너무 맛있다. 씹숙한 그 쑥떡 맛이 난다. 어 이거 맛있네. 괜찮지? 이거 앞에 쑥이 널렸어. 이거 원가 30원이야. 너무 맛있어. 요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돼지 달라 그래요. 돼지대도 나 사랑할 거야? 그러면 이제 돼지끼리 사랑하는 거지. 짠혀. 오늘 아침은 그럼 문어라면 어때요? 문어가 없어요. 아 저기 있어요. 갖고 올게요. 통발이 뭐 절로 가 있어 왜? 분명 어제 여기다 쳤는데. 이제 입질이 오면 저 끝이 이렇게 까딱까딱 하겠죠? 옆에 광어 엄청 큰 거 잡으셨어. 역시 잘한 사람은 잡는구나. 고기 구경 좀 해도 돼요? 아 네네네. 여긴 원래 농어 1타 1피로 나오는데 아직 안 되네요. 아. 회 좋아하시면 드세요. 저는 회를 안 먹어요. 회를 드셔야죠. 저는 회를 안 먹어요. 진짜요? 네. 그냥 재미로 잡으시는 네. 거예요? 네. 물건도 그렇고 저 주시면은 너무 좋죠. 아 드세요. 괜찮아요. 진짜요? 오 네. 감사합니다. 류쌤한테 잡았다고 뻥쳐야지. 됐어 오늘 낚시 끝. 집에 가자. 아주 그냥 매련도 없이 정리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미쳤다. 아 여기 더 이상 낚시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우 개무겁네 진짜. 이게 바로 가장의 무게인가? 뭐 도다리 쑥국 먹고 싶다고? 뭐 도다리 회 먹고 싶다고? 뭐 먹고 싶다고? 어? 아니 뭐 먹고 싶다고? 도다리 진짜 대박이다. 쌀 장난 아니지. 상이야. 어? 얘가 입질 탁 들어오는데 그때 난 느꼈어. 아 이놈이구나. 후거니 바거니 하는데 막 파도가 팡팡 치는 거야. 뭐 수술 하나 내겠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얘가 고개를 싹 돌더니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거야. 쫓아가서 뒷덜미를 탁 잡았지. 어디가 이 녀석아. 그만할까? 수산시장에서 안 산 게 어디야? 좀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오, 이게 되네요? 와, 잘 벗겨지는데? 예. Yeah. 이렇게 1차 손질했고, 숙성에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만. 계획은 이제 절반은 새꼬시로 먹고, 절반은 뼈 없이. 칼이 안 들어서 아 생선을 잡을 줄 몰랐어. 아 오늘은 소주인가요? 오 와 와 와 와 툭툭툭 턱? 요거는 저희가 제주도 살 때 저희 집 앞에 도다리 횟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처음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 스타일이 아 야 씨. 맛있다. 아 이게 찰지고 연하고 와 진짜 맛있다 그지? 근데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스토리 좀 들려줘? 아까 1차 했잖아. 2차 한번 해줘봐. 저 옆에 보니까 딱 옷을 비싸게 맞췄어. 막 내가 탁 걸었는데 그 사람도 탁 거는 거야. 동시에 막 건져 와서 미역이야 나는. 근데 그 사람 엄청 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같이 뛰어왔어. 그래서 와 대박인데요 이러니까 자기는 회를 싫어한대. 가져가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낚싯대 바로 잡았어. 낚싯대 접고 낚시 접으시게요. 그래서 낚시를 왜 해요?
저희는 이제 나들이 하러 갑니다. 요 옆에 카페 갈 건데 갯바위 카페라고. 여기 지나서 저 뒤에 있지.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내가 가봤더니 와 장난 아니야. 근데 가는 길이 좀 험난해. 연애 시작한 지 한 3개월 차 됐을 때 오빠가 나 선물 뭐 줬죠? 선물 뭐 줬어? 가슴 장화. 아, 그건 선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입고 같이 우리 하천에 장어 잡으러 갔잖아. 여기가 용둔봉이라고 저 바다에서 용이 이쪽으로 쫙 이쪽으로 쫙 내 손 따라서 쫙 쫙 해서 저 요 틈 사이로 쫙 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곳이에요. 네. 아니야 오빠 반대잖아. 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다다다다다다 승천 저기서 있겠지. 우와 엄청 많다. 마법세요, 진짜. 우와! 왜 저기선 안 보이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우리 공주님. 열받게 하지. 외국 같지 않아? 너무 좋다. 낚시꾼들 되게 멋있지? 지금 포인트 여기 죽이죠? 저는 여기서, 난 여기서 할게.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앞에서 나 낚시하는 거 구경해. 와 저기 지금 잡았어요. 와 진짜 커. 추자도는 다르다. 와 지금 옆에 또 걸었어요. 미쳤어.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잡는 그 지역을 전 처음 와봐요. 추자도는 추자도인가 봐. 드랙 풀고 나가는 거 봐. 부실인가? 와 이거 지금 와 대박이다. 야 아이고 뭐야 이게. 아이고 와 이거 힘을 안 빼냐. 아 잘하냐 잘하냐. 와 이거 터졌어요. 뭐야 목줄 4호인데. 4호에요? 아 원줄 4호 목줄 4호인데 미치겠다. 나는 택도 없겠는데. 나 2호인데 이게 재물 참석이야. 재물 참석. 아 아쉽습니다. 또 올 거예요. 어, 와, 대물이었는데, 진짜. 아, 뭔가, 저는 이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요? 와, 여기 포인트구나. 보니까 다들 멀리 던지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하시거든요, 낚시를.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어, 여기 말고, 여기로 가요. 아까 여기 돔, 줄돔 잡으시는데. 아, 여기가 좋아. 왜? 쫄리 가고 우리가 너무 멀어지잖아. 멀어져도 돼. 내가 안 돼. 되게 보통 이렇게 오면은 본인 막 낚시 빠져서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제 기분을 뭐라, 살피고 완전 현명합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저기 계신 분 조심 여기 계시는 분 저기 계시는 분 저 빼고 다 잡으셨어요. 아우 요즘에 옷잘 입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요즘 패션은 아 진짜 아우 트레킹 할 때는 저런 거 신고 다니나봐요 요즘에. 진짜 이렇게 길 걷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지? 진짜 그냥 힐링. 가자 뭐지 가자 뭐지 가자. 아기 황경환과 눈물의 십자가. 루쌤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내려오겠대요. 추자도 눈물의 십자가 끝! 캠핑카에 또 장점이 있죠. 뭐야 그게. 물이 너무 세게 나와. 잠깐만 그러면 뭘 다 안 할 거야. 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자, 앉아. 아니, 앉으라고. 이거 봐서 그래. 원래 앉아, 엎드려, 그 다음 벌러덩인데, 바로 벌러덩 3단계로 바로 가버리네. 자, 엎드려. 벌러덩. 자, 간식. 자, 사료.
킹 받죠? 너무 좋다. Do you ever think about it? How people fall in love. It's not the way that they look. That's what movies and books. It's a feeling that creeps inside. It ain't the fancy kind. It's just built over time. It holds a spirit together when it tears. It's what I got inside. It's what I'll live and I'll try to give you all of my life. Honey, I love you like the real thing. With your wrinkles and your scars. You don't have to. Oh, yeah. 이거를 닫아놨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이 문이 팍 뜨치면서 얘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다 떨어졌어. 이거 헐거워졌지? 어? 됐어? 봤지? 아, 점점 오빠가 그게 좋아져. 응? 손망치 이 도라에몽 손으로 뿡뿡 신났다. 그럼 지금 문제는 저번에 지금 보일러 한번 고장났잖아요. 지금 또 H1 연료 펌프 연료 공급 또는 연료 펌프 또 에러가 떴거든요. 지금 세 번째인데 기름이 없을 때 이러는 것 같아. 약간 제 생각에는 경유가 요 밑으로 해서 보일러 쪽으로 공급이 되고 지금 일주일 넘게 있어가지고 기름이 거의 없어요. 불이 들어왔어. 추자도에 주유소가 있으려나? 어? 아 인양 주유소 경유 1930원 헐 있나봐. 그냥 집인데 주유소라고 써 있어요. 어 이게 뭐야? 너 그냥 혼나. 야, 오빠한테 너 발 빨지 마 자꾸. 내가 빨아줄게. 이 구역에 미친 놈은 나야. 된 것 같다. 여기 또 뜨겁고 열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요. 오늘의 고장은 보람이 있는 고장이야. 그지 뭐지? 추자도 마지막 밤. 낚시를 좀 옴팡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회 이런 구성으로 나 쫙 오마카세 부르카세로 딱 가려고 그랬는데 먹을만한 생선은 잡질 못했다. 안녕하세요. 저 상추자에서 제주 가는 거 오늘 배 뜨나요? 4시 30분이 있습니다. 배가 뜨다 보네 이거는? 또 이건 떠? 농어를 잡으셨나 봐요. 너무 잡아갖고 말려놨다가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고 다 남겨버리고. 아 저희 주시면 뭐 잘 먹죠 저희는. 원래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배가 결항돼가지고 그냥 뭐 천상 금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나갈 수가 못할 것 같아요. 날이 안 좋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오후에가 안 좋아. 금요일도 안 좋다고? 아, 큰일 났네. 제주로 나가야지. 제주로 나가서 제주로 나가가지고 육지로 가는 롱스톱으로 가는 거 완도배나 목포로 타야지. 복잡하네. 큰일 났네. 금요일날 딱 가야 되는데. 저녁이라? 자체가 또 아예. 토요일은요? 예, 일기가 아예 안 좋아. 일기가 토요일날도? 아, 씨, 이거 완전 뭐 다리 묶여버렸네. 망했다, 씨. 이거 뒷바람 치면은 앞바람 치면은 바람을 맞으면서 가거나 뒤에서 밀어주니까 배가 우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면 안 떠버리거든. 일요일날은 배가 뜨겠네. 이런 상태면 거기서 제주에선 큰 배가 있으니까 에이. 그걸 육지로 가는 거 있으니까 그걸 타고 움직여. 걔는 될까요? 걔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큰 배는? 큰 배는 되지. 바람 불어도? 네, 그 배는 상관없어. 웬만하면 떠요. 웬만하면 다 떠. 아, 이 완전 졸지에 추야돼서 갇혀버렸네. 이 우리가 썸일 때 이렇게 갇히면 얼마나 땡큐예요. 결혼하고 갇혀가지고 머리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대박. 기름 넣고 구우면 되는 거야? 맛이 녹인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잘 먹을게요. 이거 보트도 주세요. 저희 잘 먹을게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 추자도에서 낚시할 필요 없네. 다 죽네 주변에서 고기는. 결국 저희는 배를 지금 탔는데 육지로 나가야 될 배를 탔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로 가는 배를 타버렸습니다. 돈을 얼마를 쓴 거야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깁니다. 아무튼 저희는 제주도로 1박